인천공항 내 입국자용 코로나 검사센터입니다. 도착 직후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출국자용 검사센터는 유지되지만 이곳은 운영을 중단합니다. 입국 직후 24시간 내 검사 의무가 내일 새벽 0시부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 해외입국 확진율이 8월 1.3%에서 9월은 0.9%로 더 낮아졌습니다. 최근 우세종인 BA.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함께 고려를 하였습니다.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풀린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입국 관련 코로나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. 주말에 도착했는데 PCR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래서 참 귀찮은 점이 많았어요. 하지만 입국 과정에서 증상이 있다면 신고한 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원할 경우 입국 사흘 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. 다른 나라로 출국할 때는 챙겨야 할 것들이 남아있습니다. 미국의 경우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났단 영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일본은 3차 접종자는 제한이 없지만 기초접종이나 미접종자는 출발 72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유럽은 대부분 국가에서 입국 제한이 사라졌지만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규제가 남아있습니다. 두 달여 전 중단된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는 재개됩니다. 다음 달 4일부터인데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면회 중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.